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좋은 가정 이루고, 오손도손하게, 화목하게 잘살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의 목적을 좋은 가정이기 위해서, 그리고 힘들지만 서로 이제 오손도손, 여러 가지 역경을 잘 딛고 일어나서 좀 좋은 가정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원하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 좋은 가정이라는 게한 명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잘해야 되는데, 한 명이 열심히 하는데, 한 명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 많이 있죠. 좋은 가정이 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쪽만 좋은 사람이 되면 가능한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원래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안 좋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제대로 변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좋은 가정 이룰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결혼하고 나서도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결혼하기 전 이미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바뀔 것이다. 부모가 되면 바뀔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 요즘에 잘 보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좋은 가정 이루려면 내가 결혼 시장에서 일단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돼야겠죠? 종합적으로.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좋은 가정 이룰 만한 어떤 조건이 안 되는데 결혼 시장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좋은 가정이 되려면 내가 앞가림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기반을 닦아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그런 조건을 이제 달성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좋은 가정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나와요. 나와. 남들도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냥 얼굴 예쁘다고. 내가 책임지고 살면 되겠지. 아니면 저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어떻게 뭐, 하룻밤 같이 한번 묵어보려고.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이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해주면 되겠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한쪽이 망나니면 답이 없잖아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정말 좋은 인간의 된대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좋은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만나야 됩니다. 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야, 뭘 그렇게 많이 따집니까? 사람 만나는데. 결혼은 따져야 됩니다. 연애는 모르겠지만. 결혼 따져야 돼. 왜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내 모가지를 지금 삼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 나락으로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 제 방송에. 그래서 앞으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만나야 돼요. 그냥 콩깍지 씌워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특히 그 사람의 어떤 인성적인 건 됨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대접받으면 고마운 사람인지, 감사해야 한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은 존중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나한테 뭔가 얻어먹기만 하고 해주는 건 없고 바라기만 바라면 그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가정 이루면 안 돼. 남자를 잘 들으세요. 여자가 자꾸 해줘 해줘. 왜 해줘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받아주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노라고 외치면 그만입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해줘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가정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룹니다. 해줘 마인드 버리셔야 돼. 해줘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해주겠다는 마인드를 가져야죠.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분들도 상대방 남자한테 뭔가 내가 기여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좋은 가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면서 왜 문제가 터지겠어요? 해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해달라고 하잖아. 해주는 건 없으면서. 해주는 건 크게 없으면서 해달라는 건 너무 많잖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느 정도 등가 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는 게 있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내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원활한 관계 유지가 돼. 이건 뭐 결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친구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등가 교환이 돼야 돼요. 너무 일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 있잖아요. 뭐 여자가 뭔가 좀 부족하고 좀 개인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 뭐 성격적으로 아니면 뭐 개념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좀 사랑하면 되겠지. 얼굴이 예쁘니까 괜찮아. 그런 마인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의 설거지로 마통론, 스탑널코론이 나온 거예요. 특히 남자부터 그 마인드 바꿔야 돼. 예쁘면 용서가 돼. 특히 해줘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해줘 마인드. 해주는 건 없고 해달라는 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결혼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가정을 읽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런 사람은 받기만 했지 줄 줄을 몰라요. 좋은 부모가 될수 없어. 좋은 엄마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남한테 받기만 했지 누구한테 베풀어 본 적이 없어. 그럼 자녀한테 베풀 수 있을까? 부모라는 게 뭐예요? 자녀한테 베푸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베풀고 챙겨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어. 누구를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가정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받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기만 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 될수 없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보니 인내, 절제, 겸손, 근면성실, 배려 등 이런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오손도손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이놈저놈, 이년저년 만나보고 놀고 다 놀고 결혼하라는 부모님들의 교육이 얼마나 빈곤하고 거지 같은 가르침이었는지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성숙한 인연이 되어야겠죠. 라고 적으셨습니다. 물론 연애 경험 많으면 좋은 건데, 근데 이 연애 경험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사람 10번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람 한번 만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 연애 경험도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게,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 많이 만나면 그건 경험 없는 것부터 나쁘다고 생각을 해. 보통 연애 경험이 많은 말수 좋다고 하는데, 이 말도 난 반은 맞고 반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은 사람과 연예계에 많은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걔 망나니 같은 사람, 앞가리 못하는 사람, 어디 나사가 빠진 사람과 연예 경험이 많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난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도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도 약간 나사가 빠져 있으니까 그 나사 빠진 사람도 엮이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 여자를 많이 사귀었는데 해줘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많이 사귀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그래서 연애 경험이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도 꽤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따져봐야 됩니다. 자, 살아보니 인내, 절제, 검소, 근면성실, 배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없어요. 인내, 절제, 검소, 근면성실, 배려. 당연히 결혼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 남들이 이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이게 아예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없어, 그냥. 살면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 뭐, 검사한 적도 없고, 한 군데서 오래 일해본 적도 없어. 남한테 챙겨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연예 결혼시장에 나와. 나온다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결혼 생활할 때 이게 당연히 있어야죠. 무조건 있어야죠. 저 이걸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평소에 검수하지 않은데 결혼하겠다? 실격이에요.
내가 뭔가 살면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다? 하면 안 돼. 내가 누군가를 챙겨준 적이 없다? 하면 안 돼요. 나는 뭔가 돈을 흥청망청 쓰기만 했어. 나는 일을 쉽게 그만뒀어. 난 남들한테 받기만 했어. 그런 사람이 누굴 사랑할 수 있다? 뻥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도 남는 사람.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사람. 그걸 결혼인 줄 알고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결혼이야? 인내절제,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서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줘야 되잖아. 아니,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있겠어. 살다 보면, 뭐, 생활 습관이나 입맛이나, 뭐, 가치관 같은 게다 틀린데. 그러면, 그걸 서로 내가 맞다고 하면 맨날 싸울 거 아니야. 그걸 참아줄 줄도 알아요. 그리고 절제. 배우자한테 뭔가 상처가 되는 말은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쓰고 싶은 거 참아야겠죠. 검소.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일구고 사니까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돈 관리 얼마나 중요한데. 근면성실. 그리고 근면성실한 사람이 저는 집안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밥 차리는 것도 근면성실이야 밥을 차리는 거야. 지금 보면 왜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댓글 중에 보면 남자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아침밥을 못 챙겨 먹는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그 힘들 정도로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게을러서 그래요. 그 배려심이 없어서 그래. 그런 사람이 과연 직장 다니듯 잘 달렸을까? 사회생활을 잘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껍데기만 보고, 특히 남자도 여자의 어떤 외모만 보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하나만 어떻게 책임지고 먹고 살면 되겠지. 여러분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보면 헐리우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약간 미인인 분들이 좀 보면 이혼을 자주 해요. 이혼을. 물론 뭐 개인 사유가 있겠지만, 얼굴이 예쁘다고 다 책임질 수 있고 다뭐 평생 보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외모가 예쁘고 뭐 좋아도 다른 게 부족하면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이 깊어지게 되면 부부 간의 신뢰가 깨지고, 깨지면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 봐야 돼요. 경제관념, 가치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사치를 안 부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상대방을 잘 배려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여자도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여자도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나부터 검소하고, 나부터 어떤 내 일에서 책임감 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해주고, 좀 대접해주고, 지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지원도 안 해보고 받기만 하고 해달라고 하고 뭔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배우자가 될수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